안녕하세요, 스코브입니다. 빵의 이제 두 번째 공연입니다. 저는 뭐 약간 북유럽 느낌의 포크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포크 싱어송라이터입니다. 아 맞다,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었지. 예, 예. 북유럽이라고 할 때 북유럽 국가가 덴마크, 스웨덴, 또 어디지? 아이슬란드. 아이슬란드도 있고, 노르웨이. 은근히 그 북유럽이 작은 것 같으면서도 국가가 되게 많죠. 지난번 빵 공연은 어땠어? 아, 저는 처음이었는데, 다른 공연장들보다도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, 사실. 너무 그 엔지니어분이 사운드도 잘 잡아주시고, 공연도 체계적으로 좋죠. 되게 즐겁게 좀 편하게, 제가 물론 여기 빵에서 처음 공연이라 너무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잘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. 사운드도 좋고. 오늘 공연은 어떻게 준비했어? 지난번에 제가 한 6곡까지 한 6곡 했는데요, 오늘은 기존의 곡 하나를 바꿔서 새로운 곡. 자작곡은 사실 굉장히 아직 부르지 않은 곡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제 앞으로 차차 곡을 또 다양하게 또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오늘 관객 없는 유튜브 라이브가 된 셈인데, 예, 뮤지션으로서 느낌이 어때? 뭐랄까요,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장점은 좀 더 편안하게,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게 물론 관객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아무래도 조금 긴장하게 되잖아요. 근데 조금 더 편안하게 제 능력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. 아쉬운 점은 그런 제가 이제 발휘된 어떠한 제 사운드를 관객분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게 아쉽긴 해요.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런 거 유튜브 방송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, 이렇게 제 음악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공연 진행할 때 유튜브 댓글도 좀 보고 어떻게 좀 소통도 하고 그럴 계획이니, 아니면은? 아, 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.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거를. 그러니까 아마 그 더러 유튜브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날도 있는데 아주 조용한 날도 있어. 아, 네네. 그냥 공지글만 댓글로 올라와 있고 실제 막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. 뭐 인간관계 괜찮은 편인 거지? 그렇죠. 그렇다고 얘기해. 친구들이 와서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. 뭐 사실 뭐 관객이 좀 이렇게 많이 안 보셔도 아쉽지만 그래도 다 유튜브에 자료로 남고 꾸준히 활동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. 뭐 앞으로 차차 찾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열심히 꾸준히 활동하면. 그 저 김용덕 씨? 네네.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? 네, 사실 제가 그 대한민국의 포크 가수죠. 옛날에 김민기, 한대수, 양병집 씨. 네, 양병집 씨랑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같이 음악도 오래 한 사이예요. 아, 네. 진짜? 근데 그 양병집 씨가 16년 차이를 어떻게 좀 발굴을 하셨잖아요. 옛날 밴드지만 16년 차이를. 근데 이제 그 16년 차이 김용덕 씨가 그 형님이 해외에서 오래 활동하시다가 한국에 다시 해외 여행을 하시다 오셨는데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같이 이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. 아, 네. 그렇구나. 양병집 그분은 빵에서도 어쩌면 공연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때 꽤 좀 여러 해 된 것 같은데, 이 부근에서 좀 몇 차례 공연했잖아, 그분이. 아, 하도 옛날이라. 그리고 뭐냐, 그 청개구리도 뭐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. 옛날에, 같은데. 예.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그때 벌써 여러 해 된 것 같아. 10년은 안 됐는데, 이쪽 동네에, 그 뭐 빵도 들어오고 막 이랬던 것 같거든. 아, 그렇구나.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. 워낙 오래 음악을 하셨으니까. 나는 뭐 김민기 씨나 한대수 씨 되게 좋아하고. 네네.
양병제 저도... 그분은 잘 몰라. 네,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. 그, 좀 그런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오늘 공연 잘 부탁하고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근데 그 눈 밑에 그거는 왜 하고 온 거니? 아, 이게 문신이에요 사실. 문신인데 이게. 아니 그 지워지지 않는 문신인 그렇죠. 거니? 나는 매직으로 아. 오늘 공연을 위해서. 내 지난번에 왜 못 봤지? 아 이게. 사람들이 상처인 줄 알고요 일단. 어. 이게 근데 사실 이렇게 북유럽의 정통적인 문신 중에 하나인데. 어. 제가 이제 북유럽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문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게 제 얼굴이 북유럽이 아니잖아요. 너는 뭐 북유럽이 아니라 라스트 모이칸 뭐 이런 느낌 아니니? 아 이렇게 뼈를 때리시. 아니 뼈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런 아니 근데 북유럽 아 북유럽 그렇죠. 그러니까 제 얼굴이 북유럽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어. 전혀 북유럽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지는 좀 됐는데 아.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. 아, 나는 그냥 오늘을 위해서 좀 특별히 하나 좀 이렇게 뭔가를 체크하고 온 줄 알았더니 아, 여러분 문신은 저 신중하게 하셨으면 아, 그래. 좋겠습니다. 야, 얼마짜리니? 아 이거 뭐 얼마 안 해요. 아 요새 물어보면은 비싼 거 한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. 저도 요거 하나니까. 그러니까 보면은 막 이펙터 옛날 이펙터를 기준으로 따지면 막 두세 개짜리가 뭐 그려져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. 아 이펙터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음악하는 친구들 이렇게 뭔가 재산을 측정할 때 뭐 악기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진짜. 그래 더운데 오늘 공연 멋있게 하자. 네 잘 부탁드립니다. 네.